네, 그래서 뒤에 18 맞죠?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예, 준비됐나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소리가 나면 하면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물우물우물한 못 알아듣겠어요. 셔틀이야. 자, 요거 그녀가 무엇을 하는 중인지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하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 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은 뭐로부터 왔다 원래 모습이 do죠. do의 뜻이 뭐니까 하다란 뜻이고 하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다? 하다시죠. 자, 하다시 전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더라?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거 말고 하다시에는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뭘 붙이는 거다? ing를 붙이면 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두 했더라. 가지 오케이. 뭐 아니면 뭐 무엇을 할 것이다. 뭐를 할 것이다. 그러면 뭐 doing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면 뭘 will do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I will do는 무슨 뜻이에요? I'll do 태권도, I will do 요가 한 무슨 뜻이에요? I'll do 요가 한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요가를 할 거다. I will do 태권도. 난 태권도 할 거다. I will do homework. I will do homewo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숙제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은 will 뒤에 하다시 넣을 것 같고 양념시 will이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 중이 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시가 바뀐다 했습니다. 원래 하다시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여서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doing이 어디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 들어가면 결정되겠어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doing의 뜻이 하는 중인인지 하는 것인지 결정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다가 ing 붙여서 하는 중인이면 시가 바뀐다 했는데요.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하다시에서. 어떤 사람, 숙제를 하는 중인 사람, 요가를 하는 중인 사람, 태권도를 하는 중인 사람. 그다음에 하는 것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나는 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태권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숙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오케이. 요가하는 것, 숙제하는 것, 태권도 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을 싫어하니? 어떤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태권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숙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이게 어떻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름 시로 바뀐 거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what is she doing? 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녀가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 What is she doing? 했는데 막 열심히 영차 영차 하면서 뛰고 있으면 대답이 뭐예요? She's running. Run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ing 붙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n을 한 번 더 쓰고 ing 합니다. 그러면 running만 뜻을 물어보면 running만의 뜻은 당연히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뛰는 중인 아니면 일 텐데 she is running에서 running은 당연히 그녀는 뛰는 것이다야 그녀는 뛰는 중이다야 오케이 이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뛰는 중인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는데 어떤 시로 바뀌었는데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하다시 비동사 쓰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이 어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이 be 어떤 하면 우리말로는 어떤 식으로 바뀐다? 어떻다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Is she doing? 그러면 is she doing만의 뜻은 뭘까요? Is she doing? Is she doing 하고 또 뭐하고 비교하겠다? She is doing 하고 비교하겠죠. She is doing의 뜻은 뭐고, is she doing의 뜻은 뭘까? 먼저 she is doing의 뜻은 뭘까요? 그녀는 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녀는 하고 있는 중이다. 애가 어떤 시니까. 그녀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She is be happy. 아, 그래요? She is도 쓰고, be도 쓰고, 뭐, be 동사 두 번 맞습니까?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는 하고 있는 중이다. Okay. happy 뜻이 뭐고 행복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니까 합쳐서 행복한 행복하다가 되죠.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도 일어납니다. 하는 중인 이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하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중에서 당연히 물음표 붙이는 표현은 뭐다? Is she. 그래서 무엇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What is she doing? 이고요.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이죠. 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여기에 you로 바뀌니까 여기 사용되었던 be 동사가 you랑 어울리는 are로 바뀌겠죠. 근데 그녀가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그때는 she가 사용되고 s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그래서 what is she doing? 라고 묻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뭔가 안 볼까? 아, 잠깐만 셔플 걸려있네요.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표현도 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s she doing? What is he doing? 잠깐 기다려 보세요. What is he doing? 그러니까 he, she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그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네요. 오케이. He's riding a bike. 자, riding 해보세요. R 발음은 혀를 목구멍 쪽으로 보내면서 riding.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 is riding a bike. He is riding a bike. 쓰고 있는 중이다가 나왔어요.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 He is riding a bike.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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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Okay.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니까 he i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Okay. Riding.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Ride. Ride의 뜻은 타다. 나는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ing를 붙여서 문장 속에 시를 바꿔서 뜻을 바꿔서 사용될 권리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다시 중에서 e로 끝나는 경우에 e가 어차피 아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e를 빼고 지우고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riding a bike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어요? 두 가지 뜻.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뜻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He likes riding a bike. He is riding a bike. Yeah,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뭐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Riding a bike가 있는 걸 보여줘. He likes riding a bike는 무슨 뜻일까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보고 무슨 시 덩어리라고 그래요? 이름 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될 테니까 What? R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를 알고 썼으면 그 다음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에 따라서 물음표 붙이는 방법이 각각 달라지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여기에 is가 막 보이나 봐요. he랑 같이 쓰는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또 까먹은 것 같은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또 하다시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가 들어있으면 하다시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돼 있고 또는 does가 들어있어서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did까지? did까지 있고 do, does, did가 있고 이거는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 양념시 중에 종류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 양념시 하다시 비동사 중에서 He likes riding a bike는 뭐예요?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 했죠. 하다시 중에서 do인지 does인지 did인지 구분해야 되죠. 하다시 뭐예요? does. does죠. 그럼 뭐라고 묻겠어요? what? does she ride a bike? 이렇게 물어야죠. 무슨 비동사입니까? 비동사나.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He likes riding a bike. He likes riding a bike.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는 자전거 타는 중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바로 앞에서. 자전거 타는 중?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어봤던 거죠. 이건 무슨 뜻이길래?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뭐 하는 중이니? 자전거 타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그래서 똑같은 riding a bike인데 어떤 문장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좋아한다, 자전거 타는 중인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중인을 좋아하죠?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죠? 웅얼웅얼웅얼 거리기 또 시작한다 이놈 시계. 자전거 타는 중인을 좋아하고 있죠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죠. 똑같은 riding a bike인데 He likes riding a bike는 자전거 타는 두 번째 뜻이고요. 얘는 첫 번째 뜻이에요. 자전거 타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는 반복입니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He is listening to music. He is listening to music. 자, 그래서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해왔나. Listening 한번 써볼까요? A-T-E-N-I-N-G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고? Listen 이고 뜻은 뭐다? 듣다인데 listen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듣다 할 때는 반드시 앞제비시 전치사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listen to me 됐습니까? listen to 한 다음에 무엇 무엇 또는 누구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붙이며 무엇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 또는 누구누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오케이, 니네 엄마 하는 말씀 잘 들어라. Listen to your mom. 오케이, 그 음악을 잘 들어보세요. Listen to the music.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listen이 듣다인데 무엇 무엇을 듣다 할 때는 반드시 listen, listen to. 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왜 안 움직여?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계속해서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bike 뜻이 뭐고? 자전거. 자전거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름씨인데 그럼 이름씨를 문장에 쓸 때 셀 수 있나 없나를 따진다 했죠. 자전거는 셀 수 있는데 그 남자가 타고 있으면 자전거 몇 대를 타고 있는 중이라 해야 돼? 두 대를 막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 그는 음악을 듣는 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뮤직의 뜻은 뭐고? 음악이란 뜻인데 셀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그가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라면 노래는 영어로 뭐예요? song이죠. 그러면 노래는 한 곡, 두 곡 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나 그나 그가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나 어차피 하는 말은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뮤직 대신에 송을 넣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어떤 규칙이 생기냐? 그는 노래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He is listening to a song 이라고 해야 된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뮤직도 이름씨고 송도 이름씨인데 뮤직은 셀 수 없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지만 노래는 노래 한 곡, 두 곡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습니까? 노래 두 곡을 동시에 듣고 있진 않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She's watching TV가 보이죠. TV의 뜻은 당연히 TV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 씨. TV 셀 수 있습니까? TV 못 세요. TV 한 대, TV 두 대. 우리 집에 거실에 TV 한 대 있고 안방에 TV 한 대 있으니까 TV 두 대 있다. TV 세요? 못 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왜 이게 없을까? 자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She's watching a TV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그녀는 진짜 TV라는 물건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 되는 거야. TV가 꺼져 있는데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 저 TV 뭐지?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TV라는 물건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TV 속에 나오는 프로그램 뭐 예능이면 예능 아니면 뭐 어떤 가수가 노래하고 있으면 노래하는 거 뭐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야? 물건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내용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내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TV 속에 나오는 내용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물건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녀가 TV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긴데 TV를 꺼놓고 쳐다보고 TV 와 저거 멋진데? 저거 누구 거지? 얼마지? 이러면서 TV 자체를 TV라는 물건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TV 속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를 안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세요.